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delete truncate drop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삭제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lete는 테이블 저장 공간, 테이블에서의 데이터 저장 공간, 데이터 저장 공간을 남겨두고 레코드만 삭제합니다. truncate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저장 공간, 저장 공간을 삭제하고 레코드도 삭제가 됩니다. 드롭은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개념들을 보시면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원본 테이블에 레코드가 있어요. 딜리트는 데이터가 있는 요 저장 공간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데이터만 지웁니다. 트런케이트는 이 데이터가 있는 요 데이터 영역, 할당된 요 영역 자체를 삭제를 합니다. 드롭은 원본 테이블 자체를 지우는 겁니다. 요세 개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물론 개발을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쉬울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Delete는 저장을 합니다. Manipulation Language, DML이라고 합니다. Truncate와 Drop은 Data Definition Language, 정의 언어입니다. 구문 분류 자체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Delete와 Truncate는 레코드를 삭제하는 명령어지만 데이터 영역을 남기고 데이터 영역을 남기지 않는다. Drop은 테이블 삭제합니다. 그래서 Delete는 조건절을 사용할 수 있지만 Truncate는 레코드가 가지고 있는 레코드의 그 데이터 영역 자체를 없애기 때문에 조건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 변환은 좀 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잠깐 보시면 되고요. 로그 기록은 딜리트는 행 단위로 삭제를 하기 때문에 각행 모두가 로그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로그 용량이 꽤 많이 늘어나죠. 반면에 트런케이트는 페이지에 그 데이터 페이지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페이지 할당만 취소, 즉 삭제하는 로그 기록만 남기기 때문에 로그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드롭은 테이블 삭제 정보만 로그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트런케이트 같은 경우는 딜리트는 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지만 트런케이트는 페이지 할당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취소하기 때문에 복구가 어렵습니다. 드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덱스는 딜리트를 하게 되면 보존이 되고, 트런케이트도 인덱스 영역은 보존됩니다. 드롭은 테이블 자체가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과 관련된 인덱스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SQL 문장을 보시면, delete from 테이블명 조건절 where 조건을 쓰게 됩니다. 트런케이트는 조건문 없죠. 드롭도 조건문 없죠. 이렇게 테이블명을 쓰면 트런케이트가 실행되고 드롭이 실행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delete, truncate, drop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 정도 비교표로 작성을 해주면 뭐 괜찮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